Yo, what's good? What's popping? 여러분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리액션 할 비디오, 제가 굉장히 기대했던 음악이 드랍을 했기 때문에 이 비디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탕 배보이스의 새로운 음악입니다. 이게 제목이 킴미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글 번역을 통해서 해석을 해보면 I can't think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탕 배보이스 한 명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한 명의 아티스트가 또 있습니다. 빌킨이라는 아티스트인데 제가 이분의 정보가 없어서 유튜브에 검색을 해보니까 유명한 가수분이시라는 거를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제가 이전에도 탕배보이스 리액션 비디오를 업로드 할 때마다 이분의 어떤 이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려주셔서 이분이 포토그래퍼라는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이분의 얼굴이 나오는 인터뷰를 저도 봤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번에 이제 이분이 본격적으로 얼굴을 공개를 하고 이제 드러내는 뮤직비디오가 나온 거죠. 그래서 좀 놀란 부분도 있는데 제가 이거를 아까 헬스장에서 운동을 하면서 들었는데 상당히 그 재즈함, 재즈 플로우 같은 느낌으로 랩을 뱉더라고요. 뭔가 그 비트 초이스 하는 데 있어서도 뭔가 남다르다 이런 느낌들을 많이 봤습니다. 음악이 상당히 좋아요. 상당히 좋습니다. 사실 이분의 음악이 엉뚱한 것도 있는데 인터내셔널한 바이브가 있는 래퍼이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것도 있어요. 원밀이 약간 지금 현재 미국 힙합의 어떤 본토의 느낌을 그대로 가져오는 래퍼라면 탕 배보이스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올드스쿨적인 바이브가 있는데 뭐 미국으로 치면 약간 뭐 시카고나 베이 에리어? 약간 이런 쪽의 바이브들을 좀 그런 음악들을 잘 표현하는 래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건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어찌됐든 오랜만에 드랍한 탕 배보이스의 뮤직비디오이기 때문에 기분 좋은 마음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이거 약간 그 뭐냐? 가라오케 컨셉이죠? 오, 이 리듬. 제가 이런 리듬을 좋아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음악 들어볼게요. 한국 힙합에서도 아마 다섯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탑5 래퍼 중에 빈지노라고 있는데 빈지노는 솔로 앨범을 발표하면서도 굉장히 흥행을 가지고 있는 래퍼이기도 하면서 재즈 팩트라는 듀오를 또 활동하고 있는 래퍼이기도 해요. 그 재즈 팩트는 재즈를 기반으로 음악을 만드는 힙합 듀오거든요. 재즈 팩트가 한국 힙합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을 많이 일으켰어요. 언더그라운드 힙합씬에서 빈지노의 그 재즈한 힙합의 재즈한 랩플로우, 세련된 랩플로우 때문에 굉장히 큰 충격이 있었거든. 내가 그때의 느낌인 것 같아. 이거 너무 좋다. 탕 배보이스 하면서 되게 나지막하게 들어가는 게 되게 재밌다. 되게 이 래퍼의 어떤 장점이라고 한다면 저는 어떤 태국 분한테 얘기를 들은 게 있어요. 태국어 랩은 뭔가 이렇게 부드럽고 물 흘러가듯이 랩하는 게 발음상 쉽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는데 탕 배보이스가 그거를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누군가가 저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발음을 이렇게 좀 물 흘러가듯이 유연하게 랩을 뱉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이거 좋은데? 그리고 되게 컨셉이 저 뒤에 사람들을 보시면 뭔가 파티를 즐기는 분위기잖아요. 그 속에서 두 명이 나와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컨셉이고 굉장히 좀 재밌는 것 같아.
ไม่อยากฟังคำคมถ้าฉันเป็นรถดูดตอนนี้ฉันพังเป็นการชนฉันควรจะเขียนตรงแต่ว่าตอนนี้ฉันคิดว่า그리고 이 빌킨이란 분의 그 가성이 있는 코러스 있죠. 이것도 되게 재밌는 것 같아. 마이크 뺏었어. 한국이나 태국이나 이 가라오케 갔을 때 사람들의 그 생각하는 거는 거의 다 비슷한 것 같아. 오. 제가 태국 여행 갔을 때 지금 바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바가 있었어요. 거기에 가가지고 재즈 공연을 우연하게 보게 됐거든요. 그때 공연에서 느꼈던 그 흥겨운 바이브가 약간 이 지금 제가 이 곡을 느끼는 느낌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실제로 노래방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의 어떤 행동이나 습관들이 지금 퍼포머한테 다 나와. 그러니까 막 래퍼들처럼 멋있게 막 탁탁탁 이렇게 랩을 뱉는 게 아니라 진짜 노래방에서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느낌 있죠. 약간 그런 거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아 이거 너무 좋은데 이거. 아 되게 뒤에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손 흔들어주고 하는 게 되게 착해 보여. 아 이거 컨셉이 너무 재밌는 뮤직비디오야. 아 일단은 음악이 재즈하니까 너무 황홀해. 진짜 재즈 힙합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이 뮤직비디오 리액션 비디오를 만드는데 주저함이 1도 없었단 말이에요. 노래 부를 때 보면 꼭 저렇게 옆에서 노래 부르는 거 약간씩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어. 점수 나오는 거죠. 트렌드에 휩쓸리지 않고 뭔가 자신만의 바이브로 음악을 풀어가는 이런 래퍼들의 음악 아 너무 좋아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재즈 플로우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뭐 못 참지. 이런 느낌 좋아하신 분들이시면 한국 힙합에서 재즈 팩트라는 듀오 꼭 추천드립니다. 후회 안 하실 거예요. 제 이름은 심이 트와이스 성격은 나이스 멋스라는 여성들이 좋아할 타입 You can ask for a ride but never cross line. 도시적인 느낌과 재즈한 그런 얼반 바이브들이 잘 섞여 있는 음악을 하는 듀오기 때문에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이 비디오는 음악도 너무 좋은데다가 그 뮤직비디오에서 보여지는 그 따뜻함? 예, 가라오케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파티들?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재밌게 놀고 즐기는? 이런 모습들이 되게 뭔가 순수해 보이기도 하고 되게 재밌어 보였어. 아, 솔직히 제가 뭐 이거는 이 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탕벨 보이스의 음악은 제가 한 번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뭔가 예전의 음악들은 미친 광기, 미친 실력? 미친 광기 같은 게 느껴졌다면 이번에는 굉장히 부드럽고 뭔가 칠하면서도 뭔가 모두가 다 이렇게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그런 바이브를 가지고 오니까 아 또 예측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 참 이분은 뭔가 태국 힙합씬의 뭔가 메인 스트림에서 막 그렇게 활동하시는 게 또 아니기 때문에 알면 알수록 참 신비한 아티스트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칠린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카쿤 컵.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